안녕하세요. 감자짱TV의 감자짱입니다. 예, 여기는 황산도, 강화도에 있는 황산도 현광호, 예, 현광호 횟집인데요. 예, 오늘 여기서 횟집에서 회를 먹으면서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가 직접 운영하는, 예, 운영하는 곳입니다. 맛있는 회를, 싱싱한 회를 먹으면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수족관에 있는 고기, 와, 가자미, 광어, 오, 여기 뭐 봄도 있고요. 아주 싱싱합니다. 예. 자, 야, 아주 싱싱해요. 자, 싱싱한 바로 오늘 강화도에 있는 고려산 진달래 옥구경 하고 이렇게, 자, 오늘 황산도에 와서 이렇게 싱싱한 회를 한사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와, 몇 킬로 짜리입니까, 이거? 3.5킬로. 광어. 자연산 광어. 자연산 광어. 와, 예. 야, 오늘 자연산 광어. 네, 최고입니다. 네. 아우, 예. 자연산 광어. 네. 자, 오늘 자연산 광어 3.5kg. 와, 최고입니다. 와, 가리비도 있고요. 먹는 게 아주 싱싱하네요. 네, 자, 와, 우리 사장님 아주 또 한번 칼솜씨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어? 와우. 야, 아우. 와, 사장님 아주 전문가시네. 야. 좀 빼야 돼요. 예, 핏물을 빼서. 네네. 아우, 예. 아, 이게 전복은 칼로, 땅에 여기 수저로 납해야지. 네. 최고입니다. 전복은 수저로 탁 까면은 아주 그대로 빠집니다. 네. 아, 와, 아주 싱싱하네요. 아, 번개와 전복과 광어. 네. 아, 오늘 아주 싱싱한 회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꼬막이네. 새우고기도 또 밑반찬도 우리 사장님도 맛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아, 맛있게 아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전복도 회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네. 전복도 회가 올라가고, 피조개와 생우와, 네. 여기 생우 이렇게 아주 싱싱합니다. 네. 수족관에서 아주 싱싱한, 네, 전복을 잡아서 멍게랑 전복이랑, 네, 피조개랑 생우,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싱싱합니다. 네. 홍가리비, 네, 싱싱한 자연산 홍가리비입니다. 네. 홍가리비에다가 또, 이건 해삼. 네. 오, 해삼. 해삼도 올라가고요. 네. 아우, 여기 뭐 아주 지키다시가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현광호. 네. 현광호 횟집입니다. 네. 황산도에 오시면 꼭 현광호 횟집을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사장님과 사모님이 싱싱한 이렇게, 자, 해삼과 가리비. 네. 자, 이렇게 아주 서비스로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봉가리비와 봉합과 해삼. 네. 자, 이렇게 세트입니다. 아우, 예, 싱싱합니다. 네.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깨도 좀 뿌려주시고요. 네. 아, 사장님 아주 칼솜씨가, 와우, 알배기 있네요. 알배기. 네, 알배기 있어요. 와우, 알배기. 와우. 우리 사장님 아주 칼솜씨가 대단하십니다. 와, 이렇게 광어가 알이 이렇게, 와, 오, 예, 네, 야, 오, 와, 와, 살이 엄청 두툼하네요. 와, 오.
진짜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아, 먹음직스럽네요. 네. 산낙지도 이렇게 서비스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산낙지. 어우, 네. 한 칼이 그냥 쫙, 와우. 와, 사장님 실력 대단하십니다. 한 칼이 그냥 쫙, 그냥 껍질이 벗겨집니다. 네. 오, 알이 또 있네요. 양쪽이 똑같이. 양쪽에. 어, 그러네요. 자, 알이를 처음 봅니다. 양쪽에 알이, 한쪽이면 있는 줄 알았는데, 양쪽에 알이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야, 광어. 3.5kg짜리 광어의 알입니다. 와, 굉장히 큽니다. 오, 네. 아, 와, 형광호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 야, 배 뜨는 솜씨 아주, 와우, 예. 폼 미쳤습니다, 지금. 와우, 네. 아, 자, 폼 미쳤습니다. 아, 네. 와, 야, 저렇게 단칼이 그냥, 와, 와, 한 절음도 없이 그냥 뼈에서 완전히. 몇십 년 하신 것 같아요. 어우, 와. 네? 20년. 와우, 완전 베테랑이시네. 우리 사장님 회 뜨는 실력이 20년의 실력이십니다.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쫙 나갑니다. 이렇게. 와, 껍질에 살안전 안 붙고, 뼈에 살안전 안 붙고, 이렇게 나가는. 네. 자, 우리 사장님 최고십니다. 네, 맛있게 한번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광호 맛집입니다. 네, 여기 황산도에 있는 경광호 맛집입니다. 네. 잠시만요. 이모 제가 이거 놔야지. 자. 와우. 자, 오, 이모 상다리 부러집니다. 상다리 부러집니다. 네. 자, 와우, 최고입니다. 이거. 자, 멍게와 빗고마, 전복, 생우. 낙지, 그 다음에 가리비, 해삼, 네, 홍합. 와, 네. 아, 최고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강학 고려산 진달래 구경 와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하산에서 황산도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가리비 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가리비. 자, 국내산 홍가리비.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로록 해서, 네. 자, 초장을 살짝 찍어서 고로록 한번 하겠습니다. 어, 싱싱하네요. 네. 아주 싱싱합니다. 네. 자, 전복도 있고요. 네. 광어 메뉴가 나왔습니다. 네. 와우, 싱싱합니다. 네, 어우, 예. 아. 메인 메뉴 나왔습니다. 네. 자, 광어 3.5kg짜리. 네. 지금 두 사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어우, 예. 아주 싱싱해 보입니다. 네. 자, 먹읍시다. 먹방. 어우, 예. 먹방. 자, 네모를. 깻잎에. 자, 네모? 아우, 예. 네. 네. 레몬이나 솔솔 뿌려보세요. 네, 뿌려서 같이 싸면서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왜 드셔? 아, 싱싱한데. 자, 여러분. 아, 예.
자연산 광어. 네. 간장 소스에 찍어서 간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완전. 아 예. 먹어봤는데 그냥 해주겠다. 진달래 또 구경을 하고 이렇게 산도 횟집에 와서 이렇게 회 한 사람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고 힐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밥도 이렇게 먹습니다. 국물은 네. 먹을게요? 아, 저기 이제 매운국 나오는 거. 미역국 같은 거? 네, 따로 국물은. 자, 이렇게 깻잎 해가지고 한 쌈 싸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우, 맛있네요. 네. 배가 싱싱해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아. 아, 아주 맛있습니다. 네. 아, 이게 자연산 광어 초밥 이렇게 먹었습니다. 광어 초밥도 나오고요. 아주 광어가 싱싱해가지고 아 지금 아주 최고입니다. 네. 아. 아, 네. 밥 한번 달라고. 사장님, 밥 이따 가져가요. 아이고. 아, 네. 자, 초밥을 이렇게 해서 즉석에서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어를 올려서. 자, 아, 예.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찍어서 자, 초밥, 광어 초밥. 네. 자, 이렇게 즉석에서 셀프로 만들어 먹는 초밥입니다. 네, 이렇게. 자, 올려서. 자, 이렇게. 자, 싱싱해져요? 네. 자, 이렇게 간장을 찍어서. 네, 광어 초밥입니다. 네. 자. 아, 예. 아, 맛있네요. 예. 아. 아, 예. 아우, 싱싱한 자연산 광어. 네. 아유, 최고입니다. 자, 초밥을 셀프로 한번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사비를 좀 넣고요. 네, 자, 와사비를 넣고, 자, 이렇게 광어 회를 넣습니다. 이렇게. 자, 싱싱한 광어회를 얹어서, 예, 자, 간장 소스에 살짝 찍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 맛있네요. 예. 예. 아우, 예. 맛있습니다. 예. 아우, 이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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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우, 매운탕. 자, 굽고 있습니다. 네. 오, 네. 아, 매운탕이 아주 잘 굽고 있습니다. 네. 아우, 예. 자,
아까 광어 알이네, 알. 야, 광어 알. 네. 아, 잘 죽고 있습니다. 나 혼자. 나 혼자 오래 끓여야 돼. 네. 아, 예.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지. 소대갈이라고. 소대갈이. 소대만 바꿔버려. 일단 네. 내가 해줬는데, 거기서. 네가 여기 육전에서 주문해. 그냥 포대만 바꿔서 그게 그냥 포대발이에요. 자, 한번 아, 예. 면탈이 아주 알큰하네. 네. 아주 맛있습니다. 네. 아, 싱싱한 고기로 해서 아주 맛있네요. 네. 자, 이렇게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오늘 아주 만찬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